고수라 불리는 산나라 학생. 무려 22년 동안 짝사랑만 하고 와. 넘지 못한 산이 있다는. 그러면 진짜. 아, 고급 정보입니다. 22년 동안 1평. 예, 예, 예. 그 주인공. 바로. 야, 왜 너가 설렜어 또 해? 야, 왜 너가 설렜어 또 해?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끝났어. 아, 소년단. 22년이면 너 태어나기 전이야. 소년단 아니고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은지원. 지원이 왜? 우와. 산다라 학생이 그 저희 섭외 전화를 받고 정말 뭐 숨도 안 쉬고 흔쾌히. 네. 방송하고 싶다. 네, 같이 하고 싶다. 네, 훈맨 정음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세 명이나 있다. 재야, 준영, 지원. 나 좋아한다. 예, 예. 그럼 저 준영 오빠와 지원 오빠는 좀 다른 의미다. 예. 준영 오빠는 정말 선배님이고, 지원 오빠는 남자 느낌이다. 남자 느낌이다. 긴장스러워 하시면 안 되는데. 아니, 그 같이 뭐 이렇게 스케줄 끝나고 어디 맨날 자주 가는 살롱이 있거든요. 그럼 지원 오빠랑 스케줄 했다. 그러면 좋았겠네. 그러면 아, 우리 지원 오빠도 완벽하지 않습니까? 막 이래요. 야, 성대모사도 잘해. 똑같이. 아니, 근데 진짜 머리 스타일을 바꿨는데 요즘 아이돌보다 젊어 보인다고. 너무 과찬인데요? 옆에 있는데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. 뭐예요? 뭐가 좋아요? 일단 너무 잘생겼고. 아니 근데 예전에 폼생폼사 할 때부터 그랬었어요. 츤데레 매력이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보니까 또 너무 다정하신 거예요. 아, 매사에 너무 다정하고. 은지원 학생, 네. 야,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?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? 아, 22년 이건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하고, 예. 근데 일단 저희 재결합했을 때 직접 저희 공연에 와주셔서 응원해줬단 말이에요. 그리고 내가 또 21을 너무 좋아했었고, 예. 그것도.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굉장히 좀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. 되게 정전하게 말해. 아유, 아주 이상해! 아유, 아주 이상하잖아!